장학 퀴즈, 시청자 퀴즈 드립니다. 이것은 16세기 말 많은 화가들이 그린 소묘에서 탄생했습니다. 익살, 유머, 풍자 등의 목적으로 과장과 왜곡된 표현을 즐겨 사용했으며 동물의 표정과 흡사하게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건의 양상이나 인간의 자태 등으로부터 특징을 잡아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림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맞힌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래 링크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